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촉촉히 내리는 이 단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단비가 적셔지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제가 읽고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야, 목사님은 무슨 어려움이나 염려나 근심되는 일이 생겨도 그렇게 뭐 마음 졸이거나 힘들어하진 않으실 거다.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런 또 다른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요, 목사이지만요,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저희에게 이제 찾아오는 또 이 생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육체적인 힘든 것도 있고 또 정신적인 마음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제가 모든 사역을 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저로 인해서 마음 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좀 능력 좀 더 많았으면 이 일을 좀 더 잘 지혜롭게 해결했을 텐데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제 마음이 조금 낙심처럼 다가오는 그런 느낌 가질 때, 또 힘이 없고 지치고 기운이 빠질 때, 그리고 정말 앞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접할 때 항상 보는 말씀이 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걸 하냐면요, 한절 한절 읽으면서 아멘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느낌을 갖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그 맡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아, 그 부분을 생각할 때 1절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그 자리는 나 혼자 있는 자리이고요,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그 자리를 이 1절 말씀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지존자, 전능자, 바로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내 믿음으로 다가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분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확 그 확신으로 들면요, 정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재난, 그리고 힘든 고통의 순간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큰 소망이 내 안에서 자꾸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두 구절의 이 말씀이 날마다 확인되고 날마다 인정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람인가도 계속 붙잡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은 믿음의 기둥처럼, 그리고 내가 그 잡았을 때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동아줄처럼 내가 붙잡고 있고 또 나를 칭칭 감아서 나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더욱더 확신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나갈 때 이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정말 내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에 대한 확실한 신뢰는요, 한두 번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의 반복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지내오면서 내가 그에게 어떠한 일을 부탁하거나 다른 이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변함없이 선한 모습, 좋은 모습,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존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내용도요, 단지 그냥 뭐 말씀 읽으면서 뭐 말씀이 그렇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문장이나 그런 소리 하나로 끝나게 되면 그를 의지하는 마음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요,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매일매일 고백을 하면요, 이게 쌓인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요. 그 쌓인 신뢰가 하나님은 더욱더 높여드리는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날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에 누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날마다의 신실한 고백과 이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마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신방을 가면 이 말씀 가지고 참 설교를 자주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아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하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그 고난 중에, 힘든 와중에 영화롭게 만드시는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삶을 주시되, 여러분 뭐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 축복이죠. 하지만 힘든 과정 속에 오래 사는 것을 글쎄요,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장수하게 할 때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삶의 풍성함도 축복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요, 1절 2절 말씀 여러분 날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도 이 날마다 이거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너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요 두 구절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는 품고 있다, 하나님은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여,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밥이시요 나를 건지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터치를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접하는 상황 속에서 이 주님께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장, 나의 삶의 터전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시기가 더욱더 큰 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네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발견해야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미새가 새끼를 깃털로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심하신 터치가 지금 내 삶에 있다. 철옹성과 같은 이 견고한 성 안에 나를 두시고 외부의 모든 공격들, 환난의 모든 것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잡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해서 이 고백이 확신으로 나타나고 이 확신이 믿음의 모든 행함에 있어, 삶에 있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을 듣고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의 구원을 맛보며 그리고 내 삶의 영화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고백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